조사하라고 지시하신 일이 있었거든요. 제가 조사를 마치고 회장님께 서류를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돌아가셔서. 혹시 제가 보낸 서류 보셨습니까? 아니요. 아직 못 봤는데요.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... 그 서류 저한테 보내주십시오. 지금 즉시요. 무슨 일이야? 경미씨! 경미씨! 혹시 내 앞으로 온 서류 있어요? 네, 회장님 비서실에서 방금 도착했습니다. 아무도 드리지 말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무도 드리지 말란 말 못 들었어요? 내가 들어오겠다고 했어. 왜? 나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? 나가봐요. 당신한테 난 뭐야? 말해봐. 난 당신한테 뭐지? 경민 씨 왜 이래?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? 내가 언제까지 속을 거라고 생각했니? 내가 바보 등신이야? 경민 씨 무서워 이러지 마. 말해봐. 난 당신한테 뭐니? 경민 씨 갑자기 왜 이래? 이 서류 보여줄까? 동영상 합성 유무 보고서. 이게 뭔지 알아? 알겠지? 온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고 모른다면 넌 인간도 아니니까. 이게 뭐? 이게 어때서? 이미 다 끝난 일이야. 루나가 자기 간짓이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어. 근데 이제 와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? 날 또 속이겠다는 거니? 온 국민을 속인 것도 모자라서 나보고 또 속으라고? 이렇게 눈앞에 진실이 있는데도? 아니야, 거짓말이야. 조작된 거야, 합성이야! 넌 미쳤어. 내가 미쳤어? 나 정로비가 왜? 왜 다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? 이유가 뭘까? 내가 너무 잘나서? 뛰어나서? 그 남자 누구니? 누구 앞에서 옷을 벗으려고... 아니야! 아니야! 왜 이래, 경민 씨? 당신이 가졌던 아이, 내 아이가 맞긴 맞는 건가? 아니면 제2인그룹 백영민의 아이로 가장해서 잘 키워보기로 한 그 남자의 아이고가? 야, 경민 씨. 다 오해야. 다 거짓말이야.